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탕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4칸 이하의 더블 쿠션, 반두께를 기본으로 두께를 조정해 가면서 배치별로 더블 쿠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두께에 따라 이동하는 칸수만 알면 쉽게 응용이 가능하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영상 함께 보시죠. 기본 이론입니다. 일적구는 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수구는 일적구와 일자선상 혹은 안쪽으로 공 반개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무회전, 8분의 4, 반두께를 쳤을 때 수구는 4칸이 내려가 코너를 돌게 됩니다. 두께만큼 칸수가 내려가는 거죠. 이 형태에서 8분의 3 두께를 쓰면 3칸이 내려가 코너를 돌죠. 마찬가지로 8분의 2 두께를 쓰면 2칸. 8분의 1 두께를 쓰면 한 칸이 내려갑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 8분의 5 두께는 5칸이 내려가지 않고 조금 못 미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볍게 응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코너를 돌지 않으면 득점이 되는 배치. 8분의 4 두께를 치면 4칸이 내려가 코너를 돌게 되죠. 여기서 단팁 정도만 역회전을 잡아주면 코너를 돌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8분의 3 두께를 치는데 코너를 돌리면 안 되니까 두께는 그대로 3 두께를 치면서 반팀만 역회전을 줍니다. 똑같이 8분의 2 두께를 치지만 반팀만 역회전을 줘서 코너를 돌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두께. 5두께는 5칸이 못 미치게 내려갑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5두께를 쓰시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적구가 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 아주 간단하죠. 일적구가 떠 있는 만큼 두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한칸떠 있으니 두께를 1 줄여서 8분의 3 두께를 쳐주면 코너를 돌겠죠? 하지만 코너를 돌리면 안 되니 8분의 3 두께에 반팀만 역회전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일적구가 한칸 정도 떠 있습니다. 두께를 1 빼줘서 8분의 2 두께로 치게 되면 코너를 돌겠죠? 여기서 당점만 역회전으로 반팁을 잡아줘서
코너를 돌지 못하게 하면 득점입니다. 이번엔 기울기가 생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기울기 한 칸당 두께 플러스 1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 칸을 내려야 하니 8분의 3 두께, 기울기는 한 칸입니다. 두께를 1 더해서 8분의 4 두께로 치면 됩니다. 이때는 역회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울기가 생길 경우는 공이 밀려 짧아져서 코너를 돌지 못합니다. 일단 두 칸을 내려야 하니 8분의 2 두께, 기울기는 한 칸입니다. 두께를 1 더해서 8분의 3 두께로 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억각 기울기는 역회전을 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일적구도 떠 있고 기울기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일단 네 칸을 내려야 합니다. 8분의 4 두께. 일적구가 한칸떠 있으니 두께 마이너스 1, 기울기가 한 칸, 두께 플러스 1, 기울기가 있으니 역회전은 필요 없겠죠? 결과는 8분의 4 두께에 무회전이지만, 이렇게 일적구가 떠 있고 기울기까지 있으면 밀리는 각도에, 밀리는 시간까지 충분해져 더 짧아집니다. 이럴 경우엔 오히려 느낌에서 반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는 게 유리합니다. 비슷한 배치죠?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칸을 내려야 합니다. 8분의 3 두께, 일적구가 한칸떠 있으니 두께 마이너스 1, 기울기가 한 칸, 두께 플러스 1. 결과, 8분의 3 두께, 짧아지는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 느낌에서 반팁 정도 회전을 주고 칩니다. 오늘은 4칸 이하에서 치는 더블 쿠션. 두께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울기 혹은 일적구 위치에 따라 어떻게 투 쿠션이 변하고 어떻게 보정해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너를 돌리지 않는 더블 쿠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